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강다니엘이 새해 공익광고에 딱 어울리는 기부스타 1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익사이팅 DC 측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코로나19 같이 극복해요. 새해 공익광고에 딱 어울리는 기부스타는 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투표 결과 강다니엘이 가장 많은 표수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새해부터 정말 좋은 일들이 빵빵 터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펩시 2021 K-POP 캠페인 라인업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2일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공식 SNS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펩시 2021 K-POP 캠페인의 마지막 인트로 영상을 공개하고 라인업을 최종 확정했는데요. 새롭게 선보이는 펩시 2021 K-POP 캠페인은 펩시와 스타쉽이 함께하는 캠페인으로 다채로운 장르의 K-POP 아티스트들이 각 컨셉에 맞추어 새로운 음악을 발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코와의 콜라보를 통해 스타쉽과 펩시의 협업인 2020 글로벌 K-POP 프로젝트 For the Love of 대한민국의 첫 주자로 리프레쉬를 발매하고 광고 음악이면서도 우월한 기록들을 거둔 바 있는데요. 강다니엘과 지코가 콜라보를 했던 리프레쉬의 뮤직비디오는 1170만 뷰에 육박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뮤직비디오는 고유의 한국적인 전통의 멋을 살려 트렌디한 멜로디로 풀어낸 모습이 큰 인상을 남겼는데요. 이후에 강다니엘을 비롯해 빅스 라비와 여자친구 은하, 옹성우, 빅스 홍빈, 몬스타엑스 형원, DC와 소유, CIX 진영, 위아이, 요한, 지코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역대급 음원을 탄생시키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편 강다니엘이 첫 번째 신호탄을 쏘아올린 펩시 2021 K-POP 캠페인은 다채로운 컨텐츠로 전세계 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인데요,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었던 소식입니다. 지난 1월 3일 기준 강다니엘의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우 숫자가 무려 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와우. 본격적으로 솔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다양한 공연, 음반, 방송 활동, 자체 유튜브 컨텐츠 등을 선보이며 네티즌분들의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공식적인 개인 인스타그램 개설 이후 꾸준히 팔로워가 늘어났으며 그 결과 팔로워 400만 명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강다니엘이 솔로로서 거둔 행적들과 성공적인 사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우주의 중심은 너님의 댓글인데요. DJ 뷰티 모델 강다니엘, 기초 제품은 네르넬, 색조 화장은 지방시, 미스트는 아이스프레이, 다니키들 이뻐질 일만 남았네요. 별곰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이어서 다니티 강님의 댓글입니다. 기초 제품은 이제 강다니엘의 메르넬로, 별곰님 몸 잘 풀고 계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예, 당연하죠. 몸 계속 풀고 있습니다. 요즘에 운동까지 하기 때문에 아무리 격한 안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잘한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까꿍님의 댓글입니다. 돌곰별곰님 새해 구독 많이 많이 되세요. 너무 좋아요. 2021년에도 강다니엘 행복하자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짱아님의 댓글입니다. 다니엘 너무 축하해요. 2021년에도 팬들과 함께 날아보자. 별곰님 올해도 다니엘 소식 5G 급으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당연하죠. 많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저는 이걸 5g으로 봐서 5g이 뭐지? 이랬습니다.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끝으로 태형K님의 댓글입니다. 새해 복 많이 챙기세요 별곰님. 멋진 모델이죠. 저도 캠페인에 동참했죠. 새해부터 뿌듯합니다. 기록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앞으로도 다니엘에 대한 좋은 소식 많이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